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정부는 김해공항 확장이 사실상 신공항이라며 공약 파기 논란을 일축한 상황입니다.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인데 첫삽을 언제 뜨느냐에 따라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주우진 기자입니다. 정부는 김해공항 확장이 사실상의 김해 신공항이라는 입장입니다. 투입할 예산은 4조 3천억 원. 8주로 등 공항 시설을 대폭 신설하고 새 교통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연간 4천만 명을 수용할 수 있게 돼 명실상부한 국제공항이라 말합니다.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. 정부가 말한 신공항 수준의 공사가 실제로 이뤄질 수 있겠냐는 점입니다. 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공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. 사업성이 있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벌여야 합니다. 전문가들은 워낙 사업 규모가 큰 만큼 1년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이 다음에 기본 계획까지 수립해야 본격적인 공사 준비에 들어갑니다. 실제 정부가 밝힌 공사 착공 시기도 오는 2021년 다음 정권 때입니다. 이 때문에 내년 대선 때 정부 계획이 또 한 번 틀어질 우려가 큽니다. 김해 신공항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와 기본 설계를 조기에 실시해서 정부가 제시한 신공항으로서의 기능이 가능한지 여부를 조기에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. 정부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6개월로 단축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계획인데 이 또한 두고 볼 일입니다. KNN 주진입니다.